FC 서울과 펼쳤던 3연전의 마지막 경기인 FA 준결승에서 대구 FC가 패배를 기록하며 대회를 4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FC 서울과의 FA컵 준결승에서 대구는 전후반을 득점 없이 마무리하며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지만 연장 후반 추가 시간 서울 나상호에게 아쉽게 실점을 허용하며 0대1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두 팀은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고 여러 차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며 3연전으로 이어진 승부에 무게감을 보여줬지만 결승 진출의 티켓은 서울의 몫이었습니다.